일단은 광진인텍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광진인텍은 어떠한 재료나 이슈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정 창구의 개입이 계속 작고 보였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고, 사실 이 종목은 친환경 발전소 인수에 관련된 그러한 소문들이 돌고는 있지만 확정적인 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장에도 3.54% 약한 조정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16일 날 공략 자리를 잡았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8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버행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으로, 사실 지금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공략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차트의 근거도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활주로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렸는데, 그 종목이 바로 진성TC였고요. 사실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원래는 친환경 쪽에 예산이 더 많이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 예산이 조금 빠지면서 인프라와 관련된 쪽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건설 쪽, 그곳에 납품을 하는 진성TC라는 업체를 주목을 했고요. 사실 그 노란 톡방을 만든 바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시초가 부근에 공략 자리를 드렸고,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수익률 한 12% 이상 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2.72% 빠졌는데, 평소 같았으면 2.72% 빠졌다라는 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지만 오늘은 그나마 잘 버텨줬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의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강력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낙폭이 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는 진성TC 같은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